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게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만에 이 경상북도의 상주라는 곳에 왔는데요. 우리 상주 하게 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상주 곶감축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온 곳은 배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한국말이 어렵다. 어렵다. 배 해도 사람 이 몸에 붙어있는 배와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 배와 또 이제 물을 헤가르는 그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끔가다 헷갈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배는 먹는 배를 말합니다. 아이고 참 어렵지요. 외국인분들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배우자면 굉장히 힘든데 제가 오늘 방문한 요 집으로 말하게 되면요. 어느 날 제가 저희 이제 알고 계시는 감독님으로부터 배즙을 한 박스를 이제 받았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이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좋다 했는데 그걸 딱 따서 제가 한 모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 나냐면 생강하고 도라지 맛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신 거다. 뭐 이것저것 겸해서 아무튼 오늘 오게 됐는데요. 집을 방문하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입이 그냥 쩍 벌어졌어요. 왠지 알아요? 100년이 넘은 집이었어요. 어머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집 구조부터 제가 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조선집이라고 하죠. 개성은요, 한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외가집도 이제 시골에 이제 기역자, 그 다음에 디귿자 집이었어요. 이제 그러게 되는데 저희 외가집도 아마 한 70년 정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근데 여기는 지금 1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잠깐 비춰주실래요? 띠리리리. 자, 여기가 지금 아랫목 쪽이거든요. 근데 아랫목이 여기 좀 살짝 달라요. 근데 여기 한번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어머, 어머머, 불이 있네요. 야, 어머, 불이 이렇게 있었네요. 대박. 근데 제가 지금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봐도 되겠죠? 자, 한번 용맹하고 슬기로. 어머머. 여기서 이렇게 여긴요. 개성에 요런 골방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성에서 요런 집들이 있게 되면 간첩들이 들어와서 하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벽장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제 김일성의 초상화. 여기 아랫목 쪽에 무조건 초상화가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족보책이라던가 아니면 몇 대 조상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놓고 이제 뭐 제사 때마다 지내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놓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뭐 야 먹을 거 쓸 거 그래서 이거 다 써도 그죠 뭐 야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 이거 제사 음식 지낼 때 그런 거 아닌가요? 어머머 이거 만져봐도 되나? 야 안 되죠 원래. 이야 정말 정말 이런 데서 근데 정말 고향의 향수 그야말로 어머머머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저만 알 것 같아요. 멍석이라 그래요. 멍석. 자 이거는요 왕골이라는 그걸로 엮은 거거든요.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 계시는 젊은 분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왕골이라고 하는 건요 마디과에 속하는 그 이제 논두렁에서 자라는 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왕골이 꽃이 피게 되면요 눈이잖아요. 눈 우리 눈이 이제 그 물이 얼어서 그 결정체가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 눈꽃 모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그걸 째겨서 이렇게 그걸 삶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질기고 매끈매끈한 왕골이 탄생을 해서 이걸 엮어도 이렇게 산다니. 이거 보니까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세상에라. 자, 여러분. 북한에서 만약에 저희 개성 같은 개성의 동네에서 요런 집이 있다게 되면요. 요건 좀 수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남한하고 가깝다 보니까 맨날 뭐가 있었냐면요. 띠리리리. 자, 머구리 잠수복을 쓰고 한강으로 기어들어온 미제의 앞잡이며 남성 패드도다. 뭐 이러면서 아무튼. 자, 여기 보니까, 야, 요거 보다 우린 조선 베개라고 했어요. 조선 베개. 어머머머, 너무 아름다워라. 자, 여기 지금 아래보는. 내 삼촌이 와가지고도 깜짝 놀래. 햇대도 있고. 옛날에는. 세상에. 50, 60년대에는 전부 다 이런 게 다 있었었거든. 아니. 입을 올려놓는데. 어머머머. 입을 올리는 게 이제 이불장이 있고요. 여기는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어야 돼요. 아랫목에. 무조건. 아니, 그리고 족보책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몇 대 이게
저는요, 북한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족보라는 거 없다고, 족보가 왜 없겠습니까? 아니, 무슨 족보 없이 어떻게 후대가 태어난다고. 자, 저희도요,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간수하고 계시는 족보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거 형광등인데, 북한에서 이 형광등은 잘 사는 집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요, 야, 요거 진짜 갈수록 새삼스럽기만 하네. 요렇게, 요거는 신형이네요, 그래도. 신형 냄새가 딱 납니다. 자. 어머, 그래서 여기에는 이 문풍지라고 하는데 이 전설이 또 있어요. 개성 사람들을 하게 되면 유명하게 이름 난 것이 바로 개성 상인이 아닙니까? 자, 개성 상인이라고 하지만 그 상인은 어떻게 이제 상인이 됐을까요? 꼬질꼬질 쌈짓돈을 여기 어? 막 아주 허리 깨치면서 꺼내들고 이렇게 하시다가 다 그렇게 되는데 부자가 된 분들도 있고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있고 대대로 또 이제 머리가 또 이제 상업적인 그런 데서 좀 남달라서 특별하셔가지고 이제 전수 받으신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남다르신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개성 깍쟁이 이야기를 하나만 딱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아, 문풍지에 대한 건데요. 우리 대다수 보게 되면요. 개성 깍쟁이에 대한 전설이 한 4개, 5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개성 사람들만 딱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요 전설을 모른다 하게 되면 정말 개성 사람이 아닌 거랍니다. 문풍지 보게 되면 우리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종이도 아니고 야식구리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딱 묻혀가지고 요게 이렇게 뽕 뚫게 되면 다 뚫어져요, 이게. 그래서 잘 사는 집은 이걸 뭐 1년,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했대요. 근데 어려운 집은 못했대요, 그걸. 근데 개성 사람들이 깍쟁이로 유명한 그 전설이 내려오는데 왜 그랬냐면요. 바로 이 팔락팔락거리는 문풍기 사건이에요. 평양 깍쟁이와 개성 깍쟁이가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가슴에 맺히는 말을 그런 말을 하고선 서로 헤어진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답장이 없자 평양 깍쟁이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개성 깍쟁이에게 글을 썼습니다. 자, 글을 쫙 써가지고 개성 깍쟁이야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그게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가도 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식이 없나 해서 그 집을 가봤더니 한겨울에 그 뚫어진 문풍지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가 보낸 그 문풍 그 편지를 갖다가 문풍지를 턱 발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발라버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바람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야 개성갑쟁이야 요거 내 뛰어가겠다. 이건 내가 쓴 글과 내가 보낸 그 편지 종이장이 아니냐. 그러니까 개성갑쟁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알았다 이 노랭이야 너 얼른 떼가라 그거 떼가되 거기에 달라붙은 풀은 겨우 구하라 그랬대요. 그 풀을 어떻게 긁어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뭐냐 평양 깍쟁이가 개성 깍쟁이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개성 안악이 직접 이제 준비를 하는 아주 아주 멋있는 네 그런 이제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0년이 넘은 이 전통의 집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아 외갓집에 온 느낌? 너무 이제 정겹고 정말 몇 년 만에 맡아보는 고향의 향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외갓집에는 벼룩이가 특별히 많았는데 여기 벼룩이 있습니까 어머니? 어머니 여기 벼룩이 있어요 없어요 벼룩이요? 벼룩? 네 벼룩은 없는데 벼룩 뭐 그런 여기는 시골에 그런 게 없나요? 우리나라는 벼룩 같은 우리나라는 벼룩이 없답니다. 그럼 잠자리, 모기, 파리 이런 애들은 있어요? 있지. 아 어머, 근데 벼룩이가 왜 없어? 이상하네. 옛날에 우리 거리. 아, 자, 지금 현재도 북한은요, 벼룩이도 있고, 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되면 초가 삼가를 막 이렇게 돈다 그래요, 하룻밤에. 그래서, 무슨 전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 주방이랑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 여기 마루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야말로 이게 100년이 넘었대요. 100년이 이야 그러면 한 세기를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문에 그때도 존재했던 집이라니 이게 정말 웬일이야. 저는 지금 별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전적인 집에 이 현대적인 드라이기가 자 여기 자 이거 봐 이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성 지역 사람들이요 인쇄가잖아요. 첫날밤에 여기 신랑 신부가 있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본대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어머 문고리 어머나 세상에 짜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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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콜 좀 해주세요. 당장 달려가서 구수한 그 흙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아오,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경상북도 상주에 왔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영주, 이제 풍기인삼축제라던가 이런 데도 왔댔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씩은 자주 오고, 그 밖에도 두세 번이 뭐야.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0번도 다녔어요. 경북을 너무 좋아합니다. 울진, 영덕, 예, 청도.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이게 완전 정말 고전적 미를 쫙 뽐내는 이 집들. 100년을 아우르면서 이렇게까지 전통을 또 고수해 오신 우리 오늘 이 집을 또 이렇게 흔쾌히 돌아볼 수 있게 승낙을 해주신 아버님, 어머님들, 배즙을 저에게 맛있게 해서 주셨길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잘 먹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가을에 배즙을 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